안녕하세요. 전용수 TV입니다. 아카소 V50 프로입니다. 액션캠.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이유는 이런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액션 카메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 구입했거나 아마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 복잡한데. 어떻게 하지? 그냥 단순 기능만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한편으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빠뜨림 없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아름답게 그래픽으로 잘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분에 조금 1, 2분 더 걸린다 하더라도 명쾌하게 이론적으로 다 알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질 때 알고 자신감 있게 만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재질이 만지면 부드럽고 참 이렇게 촉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계를 만지게 되면 뭐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죠. 주로 우리 이제 이렇게 대하게 만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지죠. 만지는데 미리 아크슨 이 버튼을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빨간 버튼 우측 버튼은요 하나의 버튼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 들어가고 눌러주고 옆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기능을 찾고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그리고 어떤 메뉴를 찾아가는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이제 왼쪽 블루 버튼, 이 파란 버튼은 글자 그대로 실행 버튼입니다. 그게 액티베이트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을 실제 해라 하는 명령 내리는 실행 버튼입니다. 이것만 반드시 뭔지 알면 이 조작할 때 그렇게 처음부터 뭐 숙달되고 난 뒤에는 누구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분명히 그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끄고 키고는 빨간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빨간 버튼 한 3초만 누르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 두 개가 있죠? 이거부터 누릅니다. 누르면 액정 화면 나오는데 와이파이가 있고요. 이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앨범, 이건 사진, 그리고 영상 담겨 있습니다. 비디오 세트가 있고요. 포토 세팅은 사진에 글자 그대로 전통적인 카메라 기능입니다. 여기는 카메라 세트입니다. 카메라 전체적인 이 핵심 기능, 관련 기능, 주요 기능 말고 일반적으로 이 기계에 관한 모든 기능, 그렇죠?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먼저 앨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몇 가지 찍어봤는데 앨범 모든 사진을 지우려면 체크되어 있는 표시 누르면 체크된 상태니까 지금 쓰레기통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쵸? 그러나 두 개만 지금 남아있죠? 두 개를 Are you sure delete files? 삭제하겠습니까? cancel 하면요 취소한다 이 no라는 뜻입니다. 다른 물건은 no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cancel로 되어 있고요. original confirm yes란 겁니다. 그러니까 yes죠?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세팅 들어갑니다. 레졸루션, 해상도죠. 4K 30fps입니다. fps는 frame per second, 초당 프레임이죠. 우리 사진이 이 프레임으로 쭉 연결된 거 알지 않습니까? 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2.7K 30fps입니다. 조금 4K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용량은 많습니다. 그리고 2.7K 같은 경우는 자연 풍경같이 조금 디테일하면서 아름답게 제대로 보고 싶어 할 때는 2.7K가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숫자입니다. 1080p 90fps입니다. 초당 프레임 속도는 많은데 용량은 조금 적죠. 일반 브이로그 할 때 그 영상보다 이런 내용이다라고만 지나듯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렇죠. 길을 간다거나 어떤 일반적인 사물을 찍을 때 1080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720도 있습니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이미지 안정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IS 줄여서 또는 EIS라고 하죠. 손 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 기능은 중요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활성화 안 됩니다. 손 딜림 방지는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움직여도 덜 영상이 딜리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쓰겠죠. 즉 내가 어디에 설정했는 걸 봐야 됩니다. 해상도 들어가서 내가 지금 1080이 되어 있죠. 근데 4K가 있고 2.7K가 있는데 두 개는 고용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고용량이 아닌 일반 영상이죠. 자, 고용량일 경우에는 손 딜림 방지가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정교한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 기계는 4K나 2.7K를 선택했을 때에는 하나 선택할게요. 4K를 하겠습니다. 선택했죠? 이때는 보겠습니다. 예, on, off가 들어가죠.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핫되지 않고 나머지 화질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손 딜림 방지 기능은 정지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디오 인코드가 있죠. 우리가 인코드란 뜻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코드를 인, 뭐뭐 한다, 코드화 시켜라 이 뜻입니다. 영상을 코드화 시켜라, 비디오 인코드입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찍은 정보를 압축해서 코드화 시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폰에서 영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기능이 비디오 인코드입니다. 영상을 그렇게 인코드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H264로 할 것이냐, H265로 할 것이냐, 이 코덱이죠. 264, 265 하기 이전에 약 2003년도인가요? 그때 시작된 게 뭔가니까 이런 영상 압축 코드라고 해요. 원래는 H50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못하겠죠, 압축률이, 기능이. 그런데 기계 이제 발달하면서 H264가 나왔는데요. 이 코덱은 H50보다 압축 변환 기능이 264%, 2.64배가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H264로 갑니다. 뒤에 수치가, 기호가, 퍼센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H265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HEVC라고 하는 코덱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H264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선별을 하고 있고, 기능에 대해서 약간 선별을 했죠. 저도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 슬로우 모션입니다. 이건 소리를 녹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비디오를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슬로우로 모션 찍는 겁니다. 사실은 슬로우 하니까 느린 동작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촬영하는 거는 고속 촬영입니다. 왜요? 정지화면처럼 느리게 느리게 되는 것을 계속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촬영은 고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느린 화면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일상적인 영상 찍는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리 기능은 안 들어갑니다. 1080p가 있습니다. 90fps 그리고 720p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나갑니다. 그 다음은 타임랩스 인터벌입니다. 랩스는 경과입니다. 이렇게 1분, 2분, 3분 경과입니다. 인터벌은 간격입니다. 시간을 경과하는 것에 그 간격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쓸 때는요, 삼각대가 필수입니다. 삼각대 위에 고정해 놔야 됩니다. 손이 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 보면 0.2초, 0.3초, 0.5초, 1초, 2초 쭉쭉 나갑니다. 30초, 1분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60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0.2초를 지정하게 되면 0.2초가 지날 때마다 한 카트씩 화면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 피 자체는 여러 가지 형상,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움직임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을 수가 있죠. 0.2초를 측정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세밀한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 풍경, 뭐 꽃피는, 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포착할 때에는 0.2초 이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0.2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임랩스 기능입니다. 타임랩스 시간 경과죠. 앞에서 타임랩스 인터벌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럼 몇 분 동안 그렇게 하고 찍을래? 이제 그 말입니다. 0.2초마다 찍히는 영상을 몇 분 동안 할래? 클로즈는 무제한입니다. 설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5분이면 자, 앞에서 지정한 속도에 따라서 찍히는 영상이 5분 동안 그 활동한다는 거죠. 작동한다는 겁니다.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저속 촬영을 한 뒤에 나중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영상으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일반적으로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루프 레코딩 타임입니다.
루프는 뭡니까? 어떤 노끈으로 무슨 묶어버린 게 루프입니다. 로프, 루프 좀 비슷한 발음인데 루프는 묶다는 뜻입니다. 그 전자기기로 말하면 회로를 못쓰게 만든 겁니다. 폐회로라고 하죠. 그냥 레코딩을 루프해버리는 겁니다. 영상 녹화 메모리 일정 용량을 자동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 레코딩 타임을 그렇게 잘 쓰지는 않지만 아마 필요한 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산물을 지정하게 되면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촬영점을 정지한다고 셔터 누르기 직전 3분의 분량 녹화만 저장되고 나머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영상을 카드에 담아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기능이 필요한 분이 있을 겁니다. 일정 용량을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7분 누르면 7분의 용량이 남고 다 삭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디오 레코드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영상에 담기냐는 것이죠. 당연히 온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exposure value입니다. exposure는 노출이죠. value는 값입니다. 노출 값입니다.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로 나가는데 캠에 센서가 있잖아요. 그 센서가 착 누르질 때마다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양이 있겠죠. 그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값으로 매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정하게 되면 조금 화면이 흐리게 나옵니다. 어둡게 나온다 이 뜻이죠. 그 빛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더 빛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 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2로 하면은 아주 환하겠죠. 그래서 그 노출되는 시간과 양에 따라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2는 그래서 영상이 밝게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제 생각이 되죠. 저는 일반적으로 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백색 조정이죠. 균형을 잡는다 조정입니다. 이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화이트 하면 흰색이죠. 밝은 색이죠. 우리가 칠레에서 찍을 때 형광등 아래에서 찍습니다. 형광이 밝은 색이죠. 화이트를 희다라 생각하지 말고요.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면 태양도 그런 게 통해 우리가 밝다 그러죠. 그러니까 형광등 실내나 실외 태양광 하에서 그렇게 찍게 되는데 그 백색과 일치되도록 하는 카메라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컬러 밸런스를 최대한 들어 그 밝은 영상 쪽으로 맞추어 나가는 조정하는 기능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색의 온도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컬러를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는 중요한 겁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가 활성 안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미트 보겠습니다. AE 미트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기계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는 미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피사체에 대해서 특정화하는 것입니다. 촬영 대상물에 초점을 대해서 밝기 조절이라든지 어떤 영상의 차별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센터는 중앙입니다. 화면 중앙에 나오는 그 피사체의 대상에게 초점을 좀 맞추는 겁니다. 포커스를. 에버리지는 골고루 다 스팟은 특정한 의도하는 부분 뭐 한쪽이라든지 한쪽 구석이라든지 관계없습니다. 특정이 의도하는 포커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 씬입니다. 씬은 장면이죠. 촬영 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게 씬입니다. 아무 대상이나 관계없이 가장 많이 찍는 설정이죠. 자동적으로 그냥 어떤 대상이든지 그렇게 찍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것. 라이딩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움직일 때죠. 이동 중.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찍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차를 타고 가고 움직이지만 캠은 내가 아니라 차 밖에 있는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겠죠. 네, 결국 움직이는 대상을 찍는 겁니다. 스노우뷰는 눈 내리는 것. 오토도 아니고 라이딩도 아닌 천천히 내리는 눈을 찍는 거죠. 속도의 차이입니다. 피사체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또 밝기도 조절되고요. 저는 오토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성질을 왜곡시키는 장치가 기능이 바로 필터 기능입니다. 이걸 하면 찍고 난 뒤에 영상이 이색깔로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거. 흑백으로 찍게 되겠죠. 세피아. 세피아는 그 오징어 먹물로 만든 그 염료 색깔이 이제 뭘까? 암갈색이라고 합니다. 레트로는 뭡니까? 이거는 글자가 들어,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복고풍의 영상입니다. Gorgeous. 이건 아주 놀랐다는 뜻인데요. 영상으로 말하면 밝고 화려한 그런 느낌 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Warm은 따뜻한 그런 분위기 주는 그런 포근한 영상. Cold는 무난한 표현. Red는 붉게, Green은 초록색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Blue는 푸른 계통. 더울 때, 여름에 블루만 있으면 볼 때 시원하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하면 됩니다. 저는 내추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세트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걸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토 세트입니다. 앞에 설명한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시 중복되게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겁니다. 여기부터는 사진 찍는 겁니다. 해상도, 낱말은 똑같지만 들어가면 약간 달라지죠. 뭐 20F는요, 20m 거리에서 찍는다 그게 아닙니다. 한번 찍을 때 용량이 20메가, 20메가 픽셀이라는 것입니다. 고화질이죠. 사진이니까 2메가만 해도 그렇게 흐리진 않습니다. 또렷합니다. 그 다음은 셀프 타이머. 셔터 누르면 숫자가 뜨죠? 3초, 2초, 1초, 촥촥. 타이머 기능. 그 다음은 타임 랩스 포토입니다. 3초, 5초, 10초, 30초, 1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초 지나고 난 뒤에 찰칵, 3초 지나고 찰칵. 셀프 타이머, 즉 타이머 기능과 좀 다르죠? 이거는 연속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미리 그 시간 간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타임랩스가 있겠죠. 몇 분 동안 할래? 이 말입니다. 5분 동안 계속 3초마다 착착 5분 동안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클로저는 그 기능을 안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버스트 포토입니다. 버스트는 폭발하다 터지다 뜻이죠. 버스트 포토는 연속 촬영이다. 8메가 하나하나의 화질이 12메가, 10메가, 8메가, 5메가, 2메가, 저는 2메가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트 포토 타입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정했으니 어떻게 한 번 누를 때마다 몇 장이 찍히자는 거죠. 3샷입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1초당 초당 5샷 15번 찍히는 것도 있습니다. 1초에 이게 클로즈 기능이 없으니까 3샷으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씬이 있습니다. 장면 오토가 있고 라이트 페인팅이 있습니다. 오토는 그냥 자동이니까 오토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라이트 페인팅 기능은요, 한번 탁 이렇게 눌렀을 때 시간을 길게 노출하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능을 하게 되면 사진에도 밝게 나오겠죠. 페인팅처럼. 그 다음 아웃풋 포맷이 있습니다. 출력 포맷이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결과물 나왔을 때 그 사진의 포맷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JPG를 할래, JPG, DNG를 할래,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PG를 많이 하죠. 이게 DNG는요, 디지털, 네거티브, 우리가 사진을 말할 때는 음화, 양화 그러는데, 이 네거티브는 음화죠. D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기능이니까 조금 더 선명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JPG로 하죠. 그 다음, Exposure Value, 노출 값이죠.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0, 1, 2까지 나와 있습니다. 0이 기준이죠. 올라갈수록 조금씩 밝게 나오겠죠. 그리고 Exposure Time, 노출 시간입니다. 1초면 1초 동안 노출되는 거죠. 8초, 30초, 60초까지 있습니다. 화이트밴드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동. 텅스텐, fluorescent, daylight, cloudy, dawn. 색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트 기능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 대한 초점이죠. 중앙,
골고루 스팟 특정 부분으로 찍는 거죠. 그 다음 샤프니스. 샤프가 날카로운 뜻이죠. 사진용으로 말할 때는 샤프니스는 날카롭다가 아니라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선명성이 강하게,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는 약간 그 질감이 느낌이 들지만 부드럽게. 노멀은 노멀하게 있는 그대로 나오겠죠. 스트롱은 경계성이 분명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저는 노멀로 하겠습니다. 필터 기능. 아까 여과 기능이라고 했는데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성질을 왜곡시켜서 다른 결과물, 다른 색상으로 나오게 하겠다. 이제 그런 거라 했죠. 내추럴, 기본 설정입니다. 자연스럽게. 흑백, 세피아, 안갈색, 레트로, 복고풍, 고지어스, 화려하게, 웜, 따뜻한 색, 코드는 무난한 것, 레드, 붉은색, 그린, 초록색, 블루, 푸른색. 이런 맞는 대로 저는 내추럴 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 퀄리티. 고화질 이미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파인은 정말로 고화질이다. 고화질 이미지를 보라 그랬죠. 고화질이다 이 뜻이죠. 노멀은 또렷한 상태. 좀 또렷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코노미는 그렇게 원하는 고화질 아니어도 좋다. 고화질이긴 한데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전문가용 아니어도 좋다. 이코노미입니다. 화질 많이 먹겠죠. 저는 파인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사진에 관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카메라 세팅입니다. 영상과 사진 뿐만 아니라 이 기기 전체에 대한 그런 모든 기능을 미리 제너럴하게 손보아 놓는 거죠. 세팅하는 겁니다. 자, 소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편하죠? 볼륨입니다. 저는 75로 되어 있는데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밤에 해보니까 사운드에 대해서 이 개발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톤. 키톤은 그 음의 고조죠. 목소리. 음의 소리 고조 변화.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그 기능은 쓸래, 안 쓸래? 안 쓸래? 쓸래. 저는 온으로 넣겠습니다. 터치도는 글자가 들어 지금 터치하고 있죠. 이 만질 때마다 오픈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소리 안 나옵니다. 소리 안 나죠. 온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를 키고 끌 때 이는 온 하는 게 좋습니다. 사운드는 됐고요. 그 다음 디스토션 캘리브레이션. 앞에 이미지는 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미지 영상 왜곡 보정입니다. 조정 보정입니다. 우리가 이 렌즈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 영상이 있죠. 이렇게 찍는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영상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찍게 되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영상의 차이, 영상 품질의 차이, 결과물의 차이, 그 차이를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디스토션 왜곡됐다고 그랬죠. 그 영상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영상을 조정하겠다, 보정하겠다, 그런 기능으로 말하는 겁니다. 약간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렌즈가 찍는 그 영상이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카메라가 기능을 조금 더 성능을 쓰기 때문에 약간 빠뜨려도 먹겠죠. 그래서 저는 오프로 해놨습니다. 뭐 있는 대로 찍으란 거죠. 오프로 말은 이 기능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앵글. 이게 찍을 때 이 좌우 각도를 말합니다. 170도 아주 늦게 나오겠죠. 70도 있는데요. 아이들 속급전환하는데 그 속급전환하는 것만 찍으면 되지 옆에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70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이빙 모드입니다. 물속에서 찍을 때 그것들은 켜놔야 되겠죠. 일상적으로 할 때는 오프로 해놔야 되겠죠. 저는 오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모트 컨트롤 기능 한번 써볼까요? 빨간 거는 카메라고요. 밑에 회색은 비디오입니다. 그 다음 비디오 찍어보겠습니다. 빨간색 들어왔죠? 지금 영상 녹화 중이란 겁니다. 그 다음 윈드 노이즈 다운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감소 기능이죠. 저는 온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갈대밭 찍을 때는 당연히 오프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오토 로우 라이트입니다. 햇빛이 없거나 부족할 때 최대한 대로 빛을 끌어들여서 밝게 찍어야 되겠다.
밖에 담아야 되겠다, 영상에. 어, 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IS 오기능입니다. 센스에 빛을 받아들이는 그 양이라든지 그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도라 그러죠? ISO 감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200으로 하면 실내 형광등 켜고 찍을 때, 그때 200이 좋습니다. 800의 경우에는 거의 뭐 저녁무렵 해가 질 때, 그리고 밤에 찍는다. 1600으로 찍습니다. 제가 1600으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지정할 때 안 할 때와 화질이 다릅니다. 그 다음 WDR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Wide Dynamic Range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역광, 보정, 범위입니다. 렌즈니까. 밝은 곳, 어두운 곳, 사물을 동시에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역광도 보정해 준다는 거죠. 특별한 기능이 필요할 때, 역광이 들어간다 할 때는 켜야 되겠죠.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 뭐 언어는 번호자 영어 외우는 없으나 아직 한글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트 타임. 데이트 포맷이 있고요. 셋 데이트가 있고 셋 타임이 있습니다. 데이트 포맷, 포맷이라는 것은 새롭게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다 지우고 새롭게 폼, 형태를 잡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날짜에 대해서 포맷을 새로 바꾸겠다. 연월일이죠. 그 다음 이거는 월일연, 일월연 이렇게 하는데 우리반주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세트데이트, 날짜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제 4월 10일을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뭐 별도로 이렇게 손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세트타임, 시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데이트 스탬프입니다. 스탬프는 도장 찍는 거죠. 화면에 찍히는 겁니다. 찍고 난 뒤에 영상이나 사진에 날짜가 찍히는 거죠. 저는 안 하고 싶어서 오프로 했는데 날짜, 시간까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토 파워 오프. 이거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거죠. 기계를 만지지 않고 기능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만 놔둘 때는 5분 있다가 이게 캠이 저절로 따르륵 하고 꺼져버립니다. 스크린 세이브는 화면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캠이 꺼지진 않습니다. 장치 움직임이 없으면 1분 있다가 화면이 검어집니다. 그 다음 파워 프레퀀시. 뭐 전력 주파수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50Hz, 60Hz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츠가 뭔가 초당 50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양극, 음극으로. 이 전력은 그렇게 바뀌죠. 양극, 음극. 바뀌는데 50Hz는 초당 50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갔다 가면 마이너스로 갔다 계속 이렇게. 뭐 이거라도 이거라도 저는 50Hz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포맷 카드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안에 SD 카드 넣었잖아요. 저는 128GB인데 이걸 포맷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맷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기계를 처음 샀을 때, 처음 SD 카드를 처음 꽂았을 때 그때는 포맷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능이 들어와야 됩니다. 포맷 하겠습니까? 퀵 포맷.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요. 풀지 마십시오. 퀵 되어 있어야 됩니다. 퀵으로 해놓으시고 컨펌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누릅니다. 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 이 기계를 사고 처음 카드를 넣었을 때에는 여기 카드 처음 카드를 넣었을 때에는 반드시 체크된 상태를 확인하고 컨펌 예스를 누려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 그 다음 리셋 기능입니다. 이는 보니까 리셋 투 팩토리 공장이죠. 공장에서 이 물건을 처음 이 기계를 처음 만들어낼 때 그때 되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오리지널한 상태로 돌아갈래 이 말입니다. 설명 스트레스 할 때는 컨펌 누르세요. 예스. 그러나 저는 안 누르겠습니다. 힘들게 맞춰놨는데 SD 카드 캐파시티 카드에 가는 거죠. 저는 128기가인데 119기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about 이 물건에 대해서 브랜드 아카소고요. 모델은 VOC 프로고 소프트 버전은 SNHY20220118V2 2022년 1월 18일에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된 겁니다. 세팅 끝났습니다. 처음 제가 맨 처음 뭐랬죠?
라가머트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기능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네. 포토 기능, 액션은 실행은 왼쪽이라고 그랬죠. 파란색 버튼. 자, 또 왼쪽을 누르면 사진 찍습니다. 다시 오른쪽. 다음 또 누르면 오른쪽으로 옮기겠죠. 그 다음 셀프 타이머 기능입니다. 셀프 타이머는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놨습니다. 5초네요. 다음. 자, 이 보면 여기는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볼스트는 연속 설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왼쪽 버튼, 왼쪽 버튼, 앨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장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타임랩스. 이것도 카메라 기능입니다. 비디오 기능 아닙니다. 타임랩스는 원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초당 뭐 이렇게 몇 초 간격으로 뭐 그런 거였죠. 왼쪽 버튼. 아까 3초 간격으로 찍겠다라고 제가 클로즈를 한 걸 아는데 클로즈는 무한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설정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었죠. 계속 찍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움직이면서 우리가 휘사체를 움직여 찾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기다리면 되죠. 예. 자, 액션 준비. 그렇게 기능을 쓰면 이 기능은 참 좋은 겁니다. 계속 찍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누르면 비디오로 갑니다. 왼쪽 버튼. 또 왼쪽 버튼. 빨간불 들어갔죠? 이제 촬영 중입니다. 촬영 중이죠. 다시 누르면 정지입니다. 여기 이걸로 화살표를 눌러도 실행이 되고요. 요거 왼쪽 버튼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슬로우 모션 왼쪽 버튼. 슬로우 모션은 우리가 찍는 건 일상적으로 그냥 찍는 건데 담기는 내용은 슬로우 모션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쵸?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제 앨범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슬로우 표시가 있죠.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임랩스 기능입니다. 여기는 비디오입니다. 그죠? 시간 설정에 따라서 한계 내에서 찍는 겁니다.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드라이빙 모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그리는 거 보니까 블랙박스 정도를 쓸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어땠죠? 예, 블랙박스입니다. 이제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1초, 2초. 소리도 들어갑니다. 차 밖에서 떠드는 소리. 21초 아까 찍었죠. 네, 여기 찍힌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타임랩스 기능 60분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60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고요. 몇 초당 찍는다 그건 있지만 이 드라이빙 모드는 한계 설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찍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V50 프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기능 하나씩 다 설명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듣고 나면 도움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그다음 이어진 것도 있으니까 힘이 되죠. 긴 시간 보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스터 하시고 이제 아마 마스터 되었을 것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